자, 이어서 채권 플로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채권 한 번, 중국 한 번,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한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신한투자증권의 박민영 연구원의 깊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제 올해 이제 글로벌 채권 시장과 관련해서 좀 리뷰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우선 2022년의 전반적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채권 투자자들 입장에서 2022년은 역대 최악의 시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1970년, 80년대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불리던 시점보다 연간으로 금리 상승폭이 훨씬 컸고요. 그리고 1994년 채권 대학살 시기라고 불리던 시기보다 기준금리, 장기물, 단기물 모두 금리 상승폭이 연간으로 더 높게 나타나면서 이게 2022년에는 채권 투자자에게 가장 최악의 시기였다라고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은 2022년은 또다시 제2의 채권 대학살 시기다 이렇게 칭해질 거다라고 생각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장금리가 2020년에 급등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나눠서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1970, 80년대 이후에 처음으로 등장한 인플레이션이었다라고 볼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런 전례 없는 속도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것이 시장금리 상승을 유발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인플레이션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국면을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금년도의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인플레이션 국면을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2021년 하반기만 보시더라도 이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 시장에서는 이런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일시적이다라고 치부하면서 시장 정책적으로 전혀 대응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이게 공급망 충격으로 인해서 원자재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모습이 나타냈고요. 여기에서 이제 연준으로 비롯해서 각종 중앙은행에서 긴축을 단행하기 시작했다라고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2022년 중반쯤 돼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하반기부터는 공급 측 물가가 아니라 수요 측 물가에서도 굉장히 강한 인플레이션이 관찰된다라는 의견이 제기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요인들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는 더 강한 긴축을 가져가면서 이렇게 시장금리 급등을 유발했다라고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게 긴축 같은 경우도 3월 달에 연준이 0%에서 0.25% 형성되어 있던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면서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됐었는데요. 이게 6월 달부터는 강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75bp라고 하는 자이언트 스텝이 4번 연속 단행되면서 이런 시장 금리 급등을 유발했다라고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2022년 같은 경우는 채권 시장에서 가장 힘든 한 해였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인플레이션 올해 최악이다. 이렇게 얘기 좀 해주면서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또 해가 될것 같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 그리고 올해 이 하반기를 앞둔 상황에서 공급망에다가 전쟁, 거기에다 공급이 아닌 이제 수요까지도 문제가 될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악재들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올해가 이제 다 끝나가니까 내년과 관련해서 채권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예, 일단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의 색깔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월 FOMC에 보시면은 연준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년에도 5.1%까지 올리고 2024년까지 기준금리 인하가 없다라는 것을 못을 박았는데 반면에 시장 같은 경우는 5.1%까지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도 힘들고 2023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시장과 연준의 좀 생각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자체가 내년도에 채권 투자에 있어서 좀더 기회가 될수 있는 한 해다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금년도에 시장금리 급등을 유발했던 요인들이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후반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달부터 75bp라는 자이언트 스텝을 4번 단행하면서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0.25에서 4.5%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거를 물가 대비로 기준금리를 볼수 있는 실질 기준금리를 보시면은 이제 내년 초면에 플러스 전환이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실질 금리 기준금리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리면은 이게 물가보다 기준금리가 더 높다 보니까 투자나 소비보다 저축이 유리한 환경을 의미하고 연준이 여기서 더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제약적인 통화정책 환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연준 같은 경우는 물가가 여전히 내려오는 속도가 중요하겠지만은 기준금리를 더 추가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낮아졌다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7월 달에 이어서 11월 달에 순차적으로 공급 측 피크아웃을 하겠고 수요 측 피크아웃을 확인하면서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둔화되고 있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금년도에 시장금리 급등을 유발했던 기준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되면서 채권의 금리 상승, 그러니까 채권 가격 약세가 많이 약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경기 침체라는 우려가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지표들을 조금 선행, 후행, 동행을 나눠서 살펴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선행 지표는 계속 침체를 가리키고 있는 반면에 동행 지표 같은 경우는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를 반영하기 쉽지 않았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동행 지표, 후행 지표도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 나타나면서 전체적인 방향 자체가 채권 투자에 유리한 시점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추후에 고용시장이 어떻게 무너지는 것이 확인돼야지 좀 더 채권 투자가 유리한 상황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전반적인 상황 자체는 2022년 대비 2023년은 좀 많은 기회가 될 수 있는 한 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현재 채권시장에 대해서 시장과 연준의 괴리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것이 곧 기회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이미 가장 힘든 시장을 우리가 버텼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것 대비해서는 좀 나아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3년과 관련해서 좀 더 요인이라든지 이 행복회로와 절망회로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 행복회로라고 하면은 시장의 의견대로 내년도에는 침체가 좀 더 심화되면서 결국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로 갈 때 채권은 강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절망회로 같은 경우는 이게 긴축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은 이게 고용시장이 생각보다 견조하게 버티고 소비 경기가 유지된 상황 속에서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보다는 동결, 아니면 더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을 했을 때 시장금리가 쉽게 내려오지 못한 환경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외에 모두 다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3년부터 해서 미국의 고용시장 기업들의 실적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행복회로와 절망회로를 판단하면서 투자를 결정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좋게만 볼 건 아니군요. 지금 금리가 오른 상태로 또 오래 유지될지 아니면 또 행복회로처럼 좀 내려가게 될지 이 부분을 좀 체크해 가면서 좀 더 세분화시켜서 채권 좀 도전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채권플로우 신한투자증권의 박민영 연구원과 함께 내년 채권시장 전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